그런 영등포울 같은 경우는 뭐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압도적으로 박용찬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죠.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도 이제 그 상당히 조작이 좀 심한 곳입니다. 종로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조작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이제 거의 한10%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게 당일만 봤을 때는 2만 3천 대 2만 7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압승을 했다. 43대 49%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그래서 6% 무려 6% 차로 박용찬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전투표는 완전 조작이죠. 사전투표는 9천 몇 표인데 거의 1만여 표로 가짜 투표가 투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 이제 인천 연수구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양산시 을이라든지 제가 몇표 정도 조작이 된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실수로 그 절반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죠. 민주당은 올라가고 통합당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만 계산해 가지고 내려간 거 내려간 거. 올라간 거다 합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뭐 몰표로 된걸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했던 말씀드렸던 수치가 조작된 수치가 원래 두 배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4,700 몇표 정도가 민주당은 올라갔고 통합당은 내려갔습니다. 이걸 이제 표를 통합당 표를 바꿔치기 한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대량의 표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1만여 표 가까이 1번 민주당 표로 찍어진 그 가짜 투표 용지를 투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전 투표만 봤을 때이 대량의 1만여 표가 들어가서 그 결과는 58대 36%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이제 대략의 조작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조작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는 이제 김민석 후보 대 박용찬 후보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아주 젊은 날에 잘 나갔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시고. 그리고 벌써 한 20여 년 정도 재야 생활했겠죠. 관직이 없이.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더 종로구처럼 정성을 들여가지고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아, 이 친구를 꼭 이번에 원내에 입성시켜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꼭, 이제 떨어뜨려야 되고, 박용찬을 꼭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표를 많이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근영의 보정값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몇표대몇 표, 표수를 다 정해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성찬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이미, 압도적인 차로 이렇게 이기도록 조작을 미리 다 계산 다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압도적으로 이겨서 1번 저기 그 2번 후보에 대한 것을 좀 코를 납작하게 눌러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조작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다, 뭐 전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민주당 통합당 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것도 다 조작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9대 43, 예, 원래 6% 차이로 승리한 지역인데 6% 차이, 7% 차이로 지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꿔 쳐놨습니다. 엄청난 지금 조작을, 1만여 표의 조작을 해놨습니다. 물론 조작은 1만여 표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검표장의 투표지들은 전량 전체가 다 교체가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조시환님 말씀의 이제 요지는 1만여 표를 투입해가지고 승리를 낚아챘다. 예, 그 1차 조작은 1만 표를 했는데, 이제 그것과 예를 들면은 뭐, 선관위 발표 자료하고 실물 투표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법원 제출용으로 우리가 이제 8월 30일 날 짱하고 재검표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투표지는
전량 가짜 투표지를 갈아치운 것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투표지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흥미진진 개봉박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예. 그 투표지를 이제 인쇄 전문가가 분석을 하면요. 만약 분석했을 때, 그 프린트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있고, 인쇄된 투표용지가 섞여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해가 있다가, 해커들이 들어가서 전산, 그 명부에 체킹이 되도록 해놓고 체킹된 수만큼 인쇄된 투표용지를 투표하러 가서 동 단위로 100m, 150m 단위로 투표용지가 적기 때문에 그 가려가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투표 창간이는 모릅니다. 어수선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범죄가 다 드러나는데 사실은 대법원 대법관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재판을 수도 없이 한 사람들은 감으로도 이건 어디에서 부정선거가 나올 수 있겠다 알수 있습니다. 약간 신경 쓰면. 그런데 대법원 조재현 주심이 재판 운영한 것을 보면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아주 근위적인 모습으로 했는 거예요. 그렇기는 제대로 된 변호사가 있으면 저가 변호사라면 맥살 잡았을 겁니다. 당신 뭐 하느냐, 도대체. 이거 재판하려고 나왔냐, 재판을 은폐하려고 나왔냐, 싸웠을 겁니다. 그 변호사들의 그 패기 없는 모습. 진짜 제가 볼지, 참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변호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기분 나빠하실 바랍니다만은 것입니다. 그런 패기가 없으면은 그 불의 앞에서 암만 변호사고, 암만 뭐라도 그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구속 안 됩니다. 그거는. 예. 한성전 위원장님하고 뭐 저하고 또 연배가 비슷하니까 우리는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제 이렇게 예.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든 그 패기의 총량이란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참 많이 게이지로 따지면은 너무나 낮아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그게 뭐 언론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든 참. 뭐, 그래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이죠.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문제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싸우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니까. 그래도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는 영등포 어뢰에서는 좀 성전보가 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좀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샹하고 좀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이렇게 요즘에 언론도 보면 이게 뭐 언론인지 아니면 무슨 뭐, 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조슈아님 딱 정리해가지고 몇만 표 정도 더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다 한번 딱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 영등포을 지역은 원래 당일에는 2만 3천 표대 2만 7천 표로 43대 49로 박용찬 후보가 이제 이긴 지역입니다. 이긴 지역인데 1만여 표의 사전투표 가짜표를 넣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무려 58대 36이라는 엄청난 그 비율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지역도, 어떤 국가도, 어떤 지역도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찍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49대 43으로 그 민주당 김민석의 패배를 했는데 원래 6% 차이로 이기는 것도 상당히 많이 큰 이긴 차이죠. 겁니다. 6% 차이로 이긴 건데 7% 차이로 패배를 시켜버렸다. 네. 다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7%로 지게 하는 것도 6% 차이로 원래 이길 지역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